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아스퍼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토트넘과의 계약 만료를 불과 4개월 앞으로 앞두고 있고 계약 만료가 임박한 시점이 다가오는 지금까지도 아직도 재계약에 대한 진전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이에 토트넘으로서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계약 만료에 대비해 팀에 새로 영입할 만한 감독들을 물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나폴리의 돌풍을 이끌고 있는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이 콘테 감독의 대체자로서 토트넘 감독의 영입 후보군에 올라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에 대한 토트넘 아스퍼 팬들의 믿음은 이번 시즌이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거의 최고조에 달할 정도로 추앙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콘테 감독은 지난 시즌 엄청난 위기에 빠졌었던 토트넘을 그것도 시즌 도중에 맡아서 결국에는 프리미어리그 4위로 시즌을 마치면서 UEFA 챔피언스리그의 팀을 안착시켰고 올 시즌에도 사실 엄청난 기복을 보여주면서 많은 토트넘 아스퍼 팬들의 비판과 비난을 듣기도 했었지만 결국에는 지난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뒤 리그 4위 자리를 뉴캐슬 유나이티드에게 빼앗아오면서 또다시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을 어떻게든 키워내는 꾸역꾸역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콘테 감독은 토트넘 아스퍼와의 계약이 2023년 6월에 만료가 되는 상황이고 재계약 논의는 사실 작년부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었지만 진전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이에 토트넘 아스퍼에서는 최근에 전해진 몇몇 소식들에 의하면 이미 콘테 감독의 이탈에 대비한 몇몇 감독 영입 후보군들을 물색하고 있으며 브라이튼 오벨변의 감독인 로베르토 데 제르비 감독을 토트넘이 관찰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탈리아의 일 마티노의 소식을 인용한 TBR 스포츠의 소식에 의하면 토트넘 아스퍼가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이탈에 대비해 여러 감독들을 물색 중이며 나폴리에서 엄청난 돌풍을 이끌고 있는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의 영입 또한 노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아스퍼는 이탈리아 감독인 안토니오 콘테가 팀을 떠나기로 결정한다면 콘테 감독을 대신할 감독으로서 나폴리의 감독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을 데려오는 것에 열을 올리고 있다. 콘테 감독의 미래는 토트넘 아스퍼에서 끊임없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일주일이 지날 때마다 콘테가 클럽에 남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이탈리아에 있는 수술 후 집에서 회복 중이며 크리스찬 스텔리니 수석 코치는 토트넘 아스퍼 팀을 안정시키고 있다. 그러나 일 마티노에서는 만약 콘테 감독이 정말로 이적을 하게 된다면 토트넘 아스퍼가 경험이 풍부한 감독인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을 영입하기 위한 시도를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일 마티노에서는 나폴리에서 스팔레티 감독의 미래에 대해 의심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이번 시즌 팀을 이탈리아 세리아 타이틀로 이끌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나폴리는 리그의 나머지 팀들을 날려버리고 있고 심지어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우승 후보 중 한 팀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스팔레티 감독에 대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토트넘 아스퍼가 움직일 수 있다. 이 런던 클럽은 스팔레티 감독을 선호하는 많은 클럽들 중 하나라고 한다. 63세의 그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에서 두 번의 리그 우승을 차지한 스팔레티 감독은 만약 나폴리에서 스쿠데토를 따낸다면 커리어 사상 세 번째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 물론 그는 이탈리아 컵과 슈퍼컵을 포함한 다른 트로피들도 획득했었다. 스팔레티 감독은 오랫동안 이탈리아에서 상당히 좋은 감독들 중 한 명으로서 여겨졌었지만 나폴리를 맡은 이후 그의 주가는 상승했다. 그의 현재 나폴리 팀은 그들의 축구로 상대 팀들을 날려버리고 있고 스퍼스 팬들은 스팔레티 감독이 도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흥분할 수 있다. 물론 빅터 오시멘과 흐비차 흐바라치켈리아 같은 선수들과의 링크가 추가될 것이다. 그 둘은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젊은 선수들 중 두 명이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떠난다면 스팔레티 감독은 클럽에서 충분히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토트넘 아스퍼가 현재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재계약이 안되고 있듯이 나폴리의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 또한 나폴리에서 재계약이 안되고 있고 스팔레티 감독도 나폴리와는 2023년 6월까지 단 4개월만이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 토트넘 아스퍼가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재계약에 실패해 콘테 감독이 팀을 떠나고 스팔레티 감독이 나폴리를 떠나게 된다면 토트넘에서는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을 콘테 감독의 대체자로 영입하기 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세리에 1위를 달리고 있는 스팔레티 감독이 토트넘을 왜 가냐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스팔레티 감독의 연봉은 현재 250만 유로 하나 약 35억 원을 지급받고 있고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연봉은 토트넘에서 240억 원 이상의 연봉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스팔레티 감독에게 현재 콘테 감독이 지급받는 수준의 연봉을 지급한다면 스팔레티 감독이 제안이 왔을 때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확실히 프리미어리그가 이탈리아 세리에아보다 자금력 면에서 압도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이번 소식이었고 정말 이 정도 금액 차이라면 아무리 이탈리아에서 잘하고 있는 스팔레티 감독이라고 해도 토트넘 아스퍼가 충분히 영입을 노릴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